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일곱 가지 죄악과 사마리 그려진 탁자. 오늘의 주제는 질투인데요. 두 마리의 개가 뼈다귀를 두고 짖고 있습니다. 한 개의 뼈다귀는 두 마리 개가 나눌 수 없다는 네덜란드 속담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인데 그것을 취하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입장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들 중에서도 결국 곡식 자루를 가져가는 것은 한 사람뿐이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보다 노력하지도 않는데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심이 생겨요. 제 주변에는 왜 이렇게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 저랑 친한 친구인데도 저보다 잘 나가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인데도 저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들 자녀가 잘 되면 축하해주긴 하는데 은근히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닥달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지난 두 주간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난주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좀 분노와 교만을 좀 극복하셨나요? 극복하세요. 네, 오늘 이제 질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보니까 내 죄에 대한 문제가 질투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이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도요, 사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향해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이 사람 참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타인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시작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원고를 한번 주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묵상한 글을 제가 받아보았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이 묵상을 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며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질투를 느끼시나요? 이쪽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저기 있는 목회자들 중에는 어떤 질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하건데 나보다 찬양을 잘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를 느끼지 않을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를 느낄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투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에 저기 대구 경산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추천사를 쓰면서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서문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입니다. 남편이 이사로 진급했습니다. 부인에게 무척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외국으로 출장을 나간답니다. 뭐 농담처럼 한 이야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처음으로 상을 탔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옆집에도 상을 탔답니다. 환장할 소식은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에게 이 상을 줬답니다. 또 남편이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인데 꽃을 집에 들고 왔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꽃을 보니 모두가 하얀 국화꽃이라 물었답니다. 어디서 가져왔냐고.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버리는 꽃이 아까워서 모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죠. 아니 흥미로운 거죠. 우리들에게 어떤 소식, 참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 좋은 소식은 다 묻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질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들 속에 질투가 들어오면요, 우리들 속에 있었던 장점과 우리들에게 좋은 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덮어져 버립니다. 질투의 마력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서 선한 신앙인의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서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투의 샘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질투의 샘물과 함께 기쁨의 샘물은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타인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이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 단어의 죄라고 하는 s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S-I-N.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I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것이 죄. 아주 멋진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교만도 그랬고 분노도 그랬고 모든 일들에 내가 중심이 되어 들어갈 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내 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가 시기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시기와 질투. 좀 전에 우리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것도 있지만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시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 또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일. 여러분들 시기의 그 한자 시자에 보면 그게 개견자에 풀을 청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가 푸르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개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개가 언제 화가 나냐면 다른 개가 먹을 것을 물고 있는 걸 보면서 개가 퍼렇게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시, 기, 기자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 개가 먹을 것을 물고 있는데 내가 왜 부들부들 떱니까? 우리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계속해서 두 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같이 성경을 계속 볼 때는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좀 표시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것, 하나는 위의 것. 땅의 것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문제라면 위의 것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 질투의 감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들에게 질투의 감정이 들 때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혼란과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것, 이전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두 제자를 바라보며 다른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만일 다른 10명의 제자가 이 두 사람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동일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감정을 참 숨기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여기에 햇볕이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요. 여긴 그늘이죠. 아무도 햇볕 뜨는 곳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넓은 사람이 햇볕 있는 곳에 그늘을 양보하고 앉습니다.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 바꿔주자고 하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은 끝까지 그늘에 앉아있는구나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꿔준 사람이 조금 착하기는 하지만 진짜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도 여기에 앉고 싶은 걸 참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양보하는 사람이 착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동일한 욕심과 질투,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투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솔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조크죠. 어떤 교회에 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이 함께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대요. 예수님께서요 다 교인들이 오는데 환영을 하는데 집사가 먼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막 뛰어나가서 끌어안으며 너 참 잘 왔다 이렇게 환영을 하시더래요. 권사가 왔는데 역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래 너 잘 왔구나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래요. 장로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일어서서 잘 왔구나 이렇게 손을 흔들대요.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손을 흔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환영하는 게 틀리고 목사님이 왔을 때는 자리에도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면 제가 내 자리 뺏을지도 몰라 그래서 못 일어난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리 다툼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자리의 욕심,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며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배욕이 일어나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욕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욕적인 욕심의 뿌리를 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정말 적나라한 말씀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 세상의 욕심에 우리들이 들어가면 이 질투의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데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덮지 못하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두 명의 음악가가 나오죠. 하나는 모차르트고요. 하나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세븐 씬스, 일곱 가지 죄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앤소니 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곱 가지 죄에 대한 책을 썼고요. 그것을 읽다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살리에르는 궁정의 음악가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곡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궁정의 혜성처럼 천재가 하나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음악을 통해 영광을 돌리려고 했으나 내 음악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모차르트의 음악을 보니 이것은 저희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의 재능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에르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작곡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모차르트만큼의 재능은 아니지만 그에게 충분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음악을 만들면 될 텐데 왜 모차르트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재능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고 질투함으로 서서히 죽어가는가?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 내 속의 재능이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에 대하여 또 오늘 본문은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지나서 정욕적인 것을 지나서 마귀적이다. 무서워요. 질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적인 것 같지만 이 속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렵게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들에게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18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 우리가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인 거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잘 보세요. 누구를 환영해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제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를 환영하는 환영 인파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저는 목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담임 목사잖아요. 저기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있어요. 부목사님들이 잘해서 교인들이 부목사님을 칭찬해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울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저는 기분이 좋냐면 부목사님들을 막 칭찬하면 제가 으쓱해서 올라가요. 왜? 부목사님들을
여기에서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일 잘하는 게 누구 능력이에요? 제 능력 아니에요? 그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든 사역을 잘하든 그게 전부 누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괜찮은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보다 잘하는 부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아니, 교인들이 아니 부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사역을 잘한다고 칭찬해? 그러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리더십과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질투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사울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jealous eyes, 질투의 눈으로 온 데이빗, 다윗을 보았다. 다윗의 재능을 본 것이 아니라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하며 이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자신에 있는 장점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울 왕이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다 놓고 질투의 눈으로 보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우리들 속에 장점이 사라지고 질투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질투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거 이기해 주셔서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겨야 될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에 근거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투의 감정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질투가 아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말콤 X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 말콤 X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백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 흑인의 인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백인들을 미워하던 그의 마음에 속에 무엇이 있는 걸 발견했냐면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음을 발견한 거죠. 백인을 부러워한 거여서 우리가 백인처럼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흑인 인권운동을 했는데 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말콤 X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흑인들이 백인 부러워하기를 그치고 백인 되기를 그쳐야 하며 검은 것이 아름답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인을 만드신 이유 그것이 분명해야 되고 백인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경쟁자들 가운데 그들을 만드신 이유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실현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가 앉아 있으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제일 처음 연주하기 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수석 바이올린 주자가 나와서 한 사람에게 손짓을 하죠. 오보에. 그 사람이 오보에가 음을 딱 불면 그게 440MHz 기본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쫙 맞추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음을 잘 조율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협화음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저는 죄가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놓지 않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의 나를 맞춰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좋은 그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유일한 비결은 불쾌하고 힘든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주께 반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를 불쾌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판가름 납니다. 당신은 불쾌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짜증을 내는가?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은혜 안에서 성장을 멈추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쾌하고 힘든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라. 사실 당신이 만나는 불쾌하고 힘든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그림이다. 자, 좀 어려워요 말이.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쾌한 일을 당할 때 네가 불쾌할 것이냐, 그것을 이길 것이냐.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불쾌한 사람을 만날 때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불쾌한 존재였는지, 네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며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안내하는 목사님이 버스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교회 청년들처럼, 만나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행하는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아팠어요. 갑자기 이렇게 패닉 어택이 와서 힘든 시간을 지나는 청년도 있었고, 선천성으로 심장의 병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을 하는 중에 모든 일행이 그 약한 청년에게 맞춰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한다고 교회에서 왔다고 이런 일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다 친절하거나 이렇게 다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청년들과 만나교인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정이, 우리들의 상황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로 인하여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과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롬파리팔이죠. 많이 들어서 아시죠? 롬파리팔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질투의 감정이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내 삶에 하나님은 베스트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고 계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저 사람과 비교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음악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진짜 천재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음악을 잘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한 친구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서울대학을 가도 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머리가 좋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머리도 없고 나는 저런 음악도 하지 못하고 그런 뛰어난 친구들 틈에서 저는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보내셨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음악을 잘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네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제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보냈어요. 저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제 아들 같은 사역자들에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앞으로 목회하게 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같이 해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축복으로 다가오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질투를 극복하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되라. 자, 오늘 16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지순례 같은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그 갈릴리 주변에서 우리 일행들이 팔복산,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산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설명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진짜 그게 복이라고 믿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복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히라본데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 말이 처음 쓰여진 건 호모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처음으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고름이 나오는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수녀님은 잘난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없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없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고 삶의 기름기가 흐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질투와 시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질투를 극복하는 것은요, 축복하는 것에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만일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축복했더라면 그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장군을 활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했다면 그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질투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질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입니다. 영국 런던의 동시대에 유명한 목사님 셋이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유명한 설교가인 침례교의 스펄전 목사님,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웨스트민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캠벨 몰간, 그리고 동시대에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마이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그는 그곳에 있는 캠벨 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캠벨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마이어 목사님은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거기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그리고 캘벤 몰간 목사님, 마이오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일어나는 이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질투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라. 그때부터 마이오 목사님은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란 목사님, 그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나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메워지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사람은 당대의 위대한 목회자로 남습니다. 제가 지난해 제주에 안식년을 보낼 때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서 제주에 오는 제 손님들을 그 집에 여러 번 이렇게 제가 데려갔어요. 굉장히 좁은 집인데 사람이 많아요. 차댈 데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옆에 큰 음식점이 있어요. 주차장도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집에 와가지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차를 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곳에 가면 그 큰 음식점에 손님이 없는 그 집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와서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저도 두 번을 갔어요. 어디에 왔습니까? 이 집에 왔습니다. 여기 차 못 댑니다. 다 사람을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지 못하도록 쫓아내므로 인하여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집을 축복하며 이 집에 사람이 넘쳐서 우리 집에도 그 사람이 넘쳐올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집은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 식당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손님이 꽉 차야 다른 집에 손님이 찹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음식점들이 다 찹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병원, 나보다 잘하는 식당, 나보다 잘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며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질투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지만 축복하십시오. 질투를 이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질투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죄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고 경쟁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거룩과 성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설맹이라는 말이에요. 설맹. 사람의 눈이요, 하얀 눈만 쳐다보면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설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설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투를 이기는 것은 질투할 대상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이 많은 곳에서 우리들과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 속에 감사하며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질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축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 이 찬양, 그 누군가를 축복하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가 축복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내대로 나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 항상 찬송하는 세상에 축복의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맡는다 어디에서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의 섬김도 누군가의 헌신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힘이 듭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속에 무섭고 더럽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 질투를 이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가는 곳에 화평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은 많은 경쟁이 난무하는 곳이고, 세상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질투를 이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손길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예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질투를 극복하며 축복의 사람이 되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